이거는 축구네요. 남자애들이 축구를 더 좋아하지 싶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일단 원 플레이어로 하고 교실에서는 투 플레이어로 하셔도 되겠죠? 네, 킥오프 발차라. I don't know if my manager will take the day off. 예, 사역동사 고르는 거네요. 매니저님이 나를 하루 테이크 오프 연가일까요? 예. 하실지 모르겠다. 그럼 허용하다는 의미가 될까요? 네, 골랐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때 딱 붙잡혔습니다. 애들 심리로 들어가 보는 거죠. Doctor Green, the doctor take the patient's temperature. 그린이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온도를 재보도록 했다 정도가 되겠죠. 강요하다는 아닐 거고, 했다, 그죠? 잘했습니다. 이약 이번엔 아이고 이런 형편없네. When will the report be ready? I will 언제 보고서가 준비될까요? 네, 내일 아침까지는 뭐 마치 해놓겠습니다. I will 헤드헤드는 아니겠고요. 강요를 한다. 그건 have it done 정도. 이번에는 좀 잘해야 될 텐데. 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교실에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메이크는 강요가 되고 해브는 시키다죠. 렛은 허용하다는. 게리가 나에게 그의 새 차를 운전하도록 만들었다. 강요한다. 좀 어색하죠? 네. 허락해줬다 정도가 되겠죠? 과거형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신중해집니다. 얍! 아이, 참나. 되게 못하네. 네. 이런 식으로 교실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